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선포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지금 행진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바로 직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 선포가 나오는데요. 본문 출애굽기 3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선포를 하시느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근데 약속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은 지키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참 이게 충격적이고 또 가슴 아픈 선포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을 지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는 일은 내가 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 선포는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 단절, 그 절교 선언 아닙니까? 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1절을 봐도 충분히 느낌이 옵니다. 본문 1절을 보기 전에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은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진노가 놓여온 있기 이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니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아까 나의 백성이다, 내가 인도했다 그랬는데 모세 네가 인도한 그 백성, 또 7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전에는 난 니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니들을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모세의 백성이다, 모세가 인도했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3절에서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이게 참 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거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이게 어떤 심정인지 뭐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부모가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너 뭐 낳았으니까 내 책임은 져야지 당연히. 너 버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건 난 네하고 상관없다. 그건 뭐 호적에서 파기야 하겠니? 그러나 난 너 나하고 별 상관없다고 난 생각한다. 이런 선포가 지금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지난 연말에 이 본문 말씀을 여러 차례 읽고 묵상하고 몇 주 동안 참 새해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준비하면서 마음이 그 두렵고 불안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딱 오늘 우리 한국교회 상황 아닙니까? 이게 분명히 그 저분을 보면은 예수 믿는 거 확실해요. 그럼 오늘도 뭐 딴 데 안 가고 또 여기 오시잖아요. 분명히 저 크리스찬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하나님 임재가 뭔지,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현실 아닙니까? 목사가 설교하고 또 다락방에서 또 믿음 있는 분이 간증하면 아, 저게 뭔 소리 하는지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나는 저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으로 인도함 받는 그 예수 믿는 사람 분명히 맞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뭐 구색 다 갖추고 있다고 그 교회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는 교회가 그게 어떻게 교회겠냐고요. 이것이 저를 참 두렵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구약에 이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교제 단절의 상태를 오래 방치했다가 망한 인물 또 망한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걸 방치해 나가지고 망한 그 인물과 또 그 가문이 그 엘리 제사장 가문 아니냐고요. 이거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새해 첫날 여러분, 제가 이 3장 1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에게 내가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 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네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응? 둘 중에 하나 택할 그 기회를 주마. 그 우리는 사지 선택이 익숙해가지고 이지 선택은 이 선택을 잘 못하는 게 증상이 좀 있지만, 이제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한번 택해보세요. 하나님이, 자, 첫째, 이 풍요로운 가나안에 내가 입성하게 해줄게. 풍요로운 가나안에 입성해 적과 꿀이 어르고 결핍이 없는 그곳에서 살도록 해주는데, 단 나는 네와 함께 안 한다. 이게 1번이다. 이거 택할래. 2번, 비록 이 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 그래서 열악하고 척박하고 결핍된 게 많은,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삶의 연속이지만, 그 광야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와 교제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게 2번이다. 넌 뭐 택할래? 그럼 여러분 뭐 택하시겠습니까? 뭐 교회니까 다 2번이라고 그러시겠지만 속내는 집에 가서 얘기하겠죠. 사실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1번 택해라는 거거든요. 아, 그 결핍이 없대잖아. 적과 꿀이 흐른대잖아. 거기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대잖아. 당연히 1번이지.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가 겪었던 유혹을 정리하면 나는 1번 택해라, 1번 택해라, 이 유혹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2번 택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시편 63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게 지금 2번의 상태에 빠진 분이 쓴 시인데,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예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 광야로 지금 도망간 상태다, 이렇게 그 분석하는 글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상태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된 다윗인데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아들의 쿠데타를 지금 절망적으로 겪으면서 목숨 부지하겠다고 지금 도망가 있는 상태. 그걸 배경으로 썼다. 뭐 설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예요? 세상에 가장 비참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처한 광야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시편 6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광야에서 지금 마실 물이 지금 없다. 이건 뭐 얼마나 이거 힘들고 괴로운 상태냐고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게 2번 아닙니까? 상황은 너무 열악한데 하나님과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 여러분, 왜 우리가 1번이 아니라 2번을 택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시편 63편 1절의 상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은, 이게 왜 축복인가 하면은 4절을 보십시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늘리이다. 지금 광야에서도 찬양이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 7절에도 보십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 열악한 광야에서도 즐겁대요. 기쁘대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막 우리 신학생들이 저를 좀 부러워해요. 아이고, 이찬수 목사는 그냥 저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뭐 대단하다 그러고 저를 좀 부러워해요. 그리고 또 뭐 또 실제로 또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모든 사람들이 저를 과장스럽게 잘못 아셔가지고 막 이찬수 목사님 존경할 뿐이다, 너무 귀하다, 사랑한 분이다, 막 그렇게 모든 분들이 저를 칭송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지금 우울하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남의 칭찬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분당 우리 교회가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라 치자고요. 치자고요예요. 막 우리 교회가 막 세계적인 교회가 됐다 치자고요. 그 담임 목사라 그래서 막 모든 신학생이 다 부러워한다 치자고요. 내가 안 행복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맨날 우울하고 막 불면증이 오고 막 화가 자꾸 나고. 지금 왜 우리가 이분을 택해야 되느냐고요? 아, 현실적으로 상황은 열악한 광야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에요. 막 결핍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본인이 손을 들어 주를 찬양하고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본인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새해에는 하나님 안 계신 가나안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비록 열악한 광야지만 여러 가지 결핍이 많아 목이 마르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생활이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인생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서의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단절, 이거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떻게 하면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피할 수 있을까? 또 거기에 지금 빠져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세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그리고 대안을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 조금 그 생뚱맞은 그 대안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 뭔지 아시죠? 그 몸을 치장하는 그 우리 한복에도 보면은 뭐 이런 장신구를 그 장식을 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몸 치장하는 장신구를 떼내는 게 대안이라는 거예요. 이 참 생뚱맞습니다. 그냥 뭐 100일 금식 기도를 해라라든지 뭐 성경을 한 100독 해라 그러면 그 납득이 가겠는데, 지금 하나님과 관계해보고 이 장신구 몸에 옷에 붙어있는 장신구 떼내는 거가 무슨 상관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의미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게 대안이다 그러시는가 하면은요, 자,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 첫째 의미가 뭐냐? 죄의 불씨를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제가 바로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악을 저질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기록한 출애굽기 32장 2절에 보니까 재료가 바로 그 장신구네요. 자,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이 신으로 삼기로 한 금송아지 우상이 장신구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이 말씀에는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불씨를 제거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유혹의 여러 손길들 앞에 그 불씨를 제거해야 된다. 불씨를 제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참 제가 그동안에 목이 말랐어요. 이 대학 입시 때문에 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 또 가치관 교육, 신앙 교육 이런 걸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애를 그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계속 집에서만 하면은 막 하여튼 목사 아빠를 만나가지고 잔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그럴까봐 이번에는 내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정말 제가 고급 레스토랑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막 거의 한 80%는 자기 다 먹고 난 20% 한 얻어먹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잘 띄워주고 기분 좋게 만들고 그리고는 이제 좋은 커피숍에 가가지고 오래 이제 대화를 나눈 뭐 저 혼자 말하는 대화였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야, 너 그 입시 하지만 그건 일도 아니다. 이제 본격적인 유혹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세상은 지금 네가 하나님의 멋진 사람이 되는 걸 얼마나 지금 집요하게 방해해서 너를 쓰러뜨리게 하려는지 아니, 그 유혹과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너의 본격적인 유혹은 세상은 너를 중독자로 만드는 게 목표다. 스마트폰 중독, 영화 중독, 심지어는 이제 뭐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너를 공격할지 모른다. 우리 다 그 거치면서 왔다. 이거 싸워야 된다. 불씨를 제거해야 된다. 아빠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사지만 뭐 일할 때 핸드폰을 일부러 떼고 가까이 안 간다. 그 집에 오면은 핸드폰을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멀리 두려고 애를 쓴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아이한테 들려준 게 요즘에는 뭐 필터링이 잘 돼가지고 그런 그 이메일이 거의 안 오더라고요. 이제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30대 초반 이럴 때 그 인터넷 또 그 이메일 이런 게 처음 나왔을 때는요, 그 스팸 메일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메일을 딱 열어보면은 제목이 오빠 뭐해? 저는 5남매 중에 막내예요. 그리고 또 어느 여집사가 나보고 오빠 뭐해? 이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오빠라 그러지?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은 아, 저를 오빠라고 부르는 그 여자가 그냥 뻘거벗고 위룩하고 서 있는 이런 그 음란한 사진들이 뜨고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우리 아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아빠는 있잖아? 계속 그런 음란 메일이 오면 나는 인터넷 자체를 끊어버리는 사람이다. 불씨를 남겨두지 않는다. 사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이제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훌러신학교에 그때 이제 그 학생 비자를 받아가지고 1년간 체류하기로 갔거든요. 얼마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이게 그 1년 코스인데요. 한 9월, 8월 되니까 공부 다 해버렸어요. 그 이제 공부 다 끝나고 코스가 다 끝나고 이제 논문만 쓰면 되는데 막 조음이 쑤시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일 많아도 이게 괴롭지만요. 진짜 일 없는 게 이게 괴로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2월 달에 귀국하기로 했는데 못 참고 이제 일찍 귀국한 거예요, 혼자. 애들은 이제 2학기를 끝내야 되니까 가족들은 다 남아있고 저 혼자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요. 이제 뭐 하루 교회 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막 아무도 없고 막 저녁에도 시간이 막 얼마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TV 중독이 됐습니다. 막 계속 TV 켜놓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면은 또 이제 케이블로 들어가가지고 또 영화 보고 이제 밤 한 11시 넘어서 영화는 또 막 되게 음란한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내가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케이블 선을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그거 뭐 한 3,000원 하면 다시 살 수 있거든요. 가족 올 때까지 안 샀습니다. 이게 불씨를 제거하는 거예요. 아, 얘기 듣고 저한테 실망한 분 계세요? 무슨 목사가 그것도 못 이겨가지고 케이블을 끊었단 말이야? 실망이다. 이런 분 계시면 그냥 계속 실망하세요. 그게 저예요. 저는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씨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성에 대해서도 전 자신 없고요. 그래서 극도로 조심하고 불씨를 제거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성이랑 1대1로 식사 안 하고 차 안 마시고 대화 안 하고 교회 일 말고는 절대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는 거거든. 불씨를 제거하는 거예요. 새해를 맞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제가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싶으면 여러분을 유혹하는 불씨를 제거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음란한 것들에 대하여 노출이 돼 있으면 그것을 아예 그냥 원시인처럼 사는 게 낫습니다. 인터넷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보고 그날 한 이야기가 뭐냐, 네 주변에 너무 매력적이고 너를 즐겁게 하는 친구를 할지라도 네 삶에 유익하지 않고 유혹이 많으면 그 친구 끊어야 된다, 이를 악물고 끊어라. 지금 그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배우자 될 사람이 계속 내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 헤어지는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끊어야 돼요. 그 지금 끊는 게 그게 훨씬 유익합니다. 장신구를 떼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장신구를 없앤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건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라는 뜻이에요. 이 자기중심성,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묘사한 게 출애굽기 32장 1절인데 왜 만들게 됐는가가 딱 한마디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드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동기라는 게 동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의 첫 출발은 자기 중심성으로 출발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장신구라는 도구 자체가 이게 나를 치장하는 도구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제 몸에 득지득지 붙어있는 장신구 보이세요? 보이세요? 큰 교회 한답시고 그들먹거리는 장신구, 이름 조금 알려진 걸 어떻게 해서든 이게 자랑하고 싶어 안달복달하는 장신구, 한 30년 가까이 목회한 경력을 드러내는 장신구, 이 나를 위한 이 모든 장신구를 다 떼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교회가 커졌지 뭐 내 인격이 커진 겁니까? 이 교회가 유명해졌지 그게 뭐 내 영성을 말해주는 겁니까? 그 쓰잘데없는 이 나를 위하여 있는 모든 장신구를 다 떼야 되는 거예요. 존 맥아든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내리막길로 접어든 교회의 특징, 그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교회가 내리막길로 접어드는 교회의 강력한 특징이 뭐냐, 이용자에게 친절한 교회, 시장지향적인 교회라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 반성 좀 많이 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교회는요, 이용자에게 친절한 교회, 이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맨날 설교라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로 오셔야 될 이유는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이용자에게 훨씬 친절합니다, 안락은자에 앉으셔가지고 편안하게 내 집처럼 지내다 가세요, 이게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성숙을 재는 잣대가 여러 개 있는데요, 오늘 이걸로 한번 재보세요. 여러분, 내 영적인 성숙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재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내가 얼마나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했느냐의 문제예요. 좋은 남편이고 싶으세요? 좋은 아내고 싶으시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좋은 남편이 되는 비결은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조언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으로 계속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이 이 자기 중심성에 쩔어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래도 좀 성숙해지도록,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자기 중심성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에게 점검해 보세요. 자기 중심성에 빠진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고집이 세요.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여기 나오는 목이 곧다라는 말은 교만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목이 곧다는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단어의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은 그 주인이 멍에를 씌워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 주인이 씌워주는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짐승의 이미지를 이 단어가요. 주인이 지금 그 비싼 돈을 주고 소를 사고 그 비싼 돈을 주고 지금 그 말을 사고 하는데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멍에를 씌우려는데 죽으라고 멍에를 안 쓰겠다고 버둥거리는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의 이미지래요. 자기 생각이 강하고 목에 그 멍에 씌우면 안 된다, 안 좋다. 뭐 하나님이 막 뭔 말씀으로 권면을 하든지 간에 막 목이 곧아가지고 막 고집이 세가지고 막 뭐 자기를 위하는 설교는 막 아멘 아멘 그러고 막 또 듣고 막 또 자다가도 듣고 하는데 멍에 좀 쉬어볼까 그러면은 막 그때부터 막 목이 곧아가지고 막 절대로 막 거부하고 그러면 그게 지금 장신구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올해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 고집불통, 내 생각만 놓고 항상 나는 틀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말씀으로 그 교정받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자기 생각이 점점 강화되는 이런 현실에서 새해에 하나님 내가 이 고집센 이 자기중심의 생각의 이 장신구를 떼내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영적으로 장신구를 떼낸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장신구를 없앤다는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요 과거와의 결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신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그 사용되던 그 치장되던 그 도구 아닙니까? 설마 광야 그 아무것도 없는 결핍된 광야에서 뭐 장신구를 개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전부 이게 애굽 거예요. 애굽 문화예요. 장신구를 떼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몸은 지금 종살이 애굽으로부터 해방이 됐지만 정신은 400년 그 종살이 노예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막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 막 거의 못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수동적이고 끌려다니고 막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막 걸핏하면 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뭐 가서 벽돌 굽고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고 가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나는 돌아가겠다고.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하나님께서는 장신구를 없애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차고 있던 그 장신구를 다 떼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장신구를 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장신구를 떼내라는 거예요. 교회 뭐 그렇게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관 온통만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너무나 지금 거기에 젖어 있다면 성령님이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장신구를 뗄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주시고 그것을 직접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장신물 다 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장신구를 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여요. 순종합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장신구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장신구 떼내는 것으로 모든 게 회복이 안 되고요. 장신구를 떼는 건 출발이에요. 장신구를 6절에서 떼냈는데 7절을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그 장막을 세우는데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모세가 친 장막을 회막이라 이름하는데 이 모세가 세운 회막의 의미가 뭔지는 이거를 세 번역으로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7절을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모세가 세운 회막의 의미가 뭐라고요?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상징을 거기다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하나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또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예배가 살아나네요. 그 다음 11절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부러워 죽겠어요.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소원 말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찬수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뿐 아니라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과 회막으로 나가며 지금 모세가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회막을 만드는 그 세워두니까 거기에 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이 앙모하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은요 기본 의미가 구하다, 청하다, 얻기 위해 노력하다 이런 뜻을 가진 기본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했어요.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청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인격적으로 관계를 누리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얻기 위하여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매 예배 때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앙모하는 주님을 앙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넘어졌는데 일어나게 됩니다. 독수리같이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앙모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게 왜 필요하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13절에서 모세가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싸오면 원하건대 주의 귀를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감격의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나는 니들과 함께 안 하겠다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상이나 만들고 말이야 온 관심이 그냥 하나님에게 있지 않는 난 니들과 함께 안 하겠다 하신 하나님인데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앙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내내 품어야 될 성경 구절 하나 다음 주일날 이 교회 벽에 붙일 거예요.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첫 주니까요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도구를 주부 간지로 다 드렸습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도구 하나님 주신 성경 큐티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가정예배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올 연초에
그 아는 목사님에게 그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임진왜란 초기에 그 옥포대첩이라고 아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이 옥포대첩은요, 왜선 30척이 옥포만에 정박을 해가지고 양민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그 왜적 30척 중에서 무려 26척을 격침을 시켜요. 그리고 더 놀란 게 뭐냐 하면은 왜선 26척을 격침시키는 과정에서 왜군 4,080명을 사살해요. 놀라운 게 뭐냐? 왜적 4,080명을 사살할 동안에 아군 피해 1명 부상. 사망자도 없대요. 이 뭐 위대한 장군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연초에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순신 장군 검색을 하니까 무슨 기사가 하나 뜨는가 하니까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병사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렸대요. 적의 머리를 베는 자는 벌을 줄 것이다. 이상한 명령 아닙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아니, 적의 머리를 베는 자는 벌을 줄 것이다. 이게 뭐냐 보니까요. 죽은 적의 시체 목을 자르지 말라는 그 명령이었대요. 죽은 시체 머리 벨 시간에 살아있는 적 한 명이라도 더 무찔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신구를 제거하라는 그 말씀하고 제가 왜 이게 연결이 됐느냐. 장신구는 비본질이에요. 여러분 여기 붙어 있는 장신구가 내 존재는 아니에요. 이거 떼도 상관없습니다. 막 이천수 목사가 막 큰 교회 한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그거 내 본질이 아니에요. 트럭 몬다고 내 거인이 아닙니다. 그 비본질이에요. 그 죽은 그 외적 목 자르는 거 나 100개 잘랐다. 그 소용없는 짓이에요. 본질을, 살아있는 적을 공격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이 비본질, 장신구는 비본질의 상징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오히려 광야 생활이 거추장스러워요. 오히려 그 비본질을 다 떼내고 그 죽은 외적 목 100개 잘랐다 자랑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전투력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신구를 떼셔야 됩니다. 죄의 불씨를 제거하셔야 되고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셔야 되고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첫 설교 후 찬양 부흥 부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엘리 제사장 같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더불어 친구가 친구와 대화하듯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다면 우리가 이것 회복하는 모세 같은 많은 인물이 나오는 그거 그게 부흥입니다. 기왕의 아버지 제가 그런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우리 부흥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사모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장신구나 떼버리고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
주소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여러분 새해 첫 예배예요.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소망을 회복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그 가슴 벅찬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뒤에서 적들이 죽이려고 달려들 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이제 끝났다, 애굽 군대에게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의 홍해를 걷는 경험을 다 누리셨잖아요. 오랜 한국교회의 패배의식,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 교회는 전도가 안 된다, 누가 그러던가요? 장신구를 떼고 지금이라도, 장신구를 떼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버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제가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한 번 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함께 선포하십시오.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임하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소원합니다.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소원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회복을 갈망하며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회복을 갈망하며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선포하십시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진리의 말씀,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소서. 여러분 꿈꾸며 찬양하십시오.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사랑하며 찬양하십시오.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장 큰 변질은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오신 것처럼 아무런 기대감 없이 교회에 오는 게 가장 악한 거예요. 하나님 비록 우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 같고 너무너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사는 것 같은 풍요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래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뭔지를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2019년도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첫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가정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너진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삼으시 아버지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만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잘 모르는 아버지 그런 상태의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하나님 비로 문제가 많은 관계하지만 목이 많은 한증이 심각한 결핍이 많은 관계하지만 다윗처럼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곳을 아버지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풍요로운 현실 이 세상 속에서 60년대 70년대 어른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이렇게 허하고 이렇게 비어있는 것 같은 공허한 이런 삶을 사는 시도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풍요로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다윗처럼 비록 열악한 광야지만 목이 말라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지만 여러 가지로 결핍이 됐지만 언제든지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가장 복된 장소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쓸데없는 장신구 붙들고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허상의 장신구에 스스로 속고 남도 속이면서 오래 아버지 영적으로 침체했던 저희들 불쌍히 보시고 오늘 결단하며 이 허상의 장신구를 떼버릴 수 있는 이미 죽은 적들 목 자르면서 나는 왜군 100명을 내가 목을 잘랐다고 하는 그 거짓에 그 허상의 장신구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진실되게 하나님 손을 붙잡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2019년도는 내 영적인 충만함이 부어지는 한 해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